그릴 거야.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잃어버려도 내 거 찾을 수 있겠지? 캬캬캬. 그렇게 그림 그려놔도 한 번 잃어버리면 끝이야. 너 놀이터에서 놓고 오는 거 조심해라. 응, 안 놓고 와. 어디 가냐? 나 놀이터. 그래. 그래. 신났네. 말랑이 가방이잖아? 말랑이랑 팝이 엄청 많아. 야! 오, 재밌지? 재밌지? 오, 말랑이 팝이 득템! 내 말랑이 팝이 누구야? 누가 훔쳐갔어? 말랑이랑 팝이 다 뺏겼어? 아니 뺏긴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갔어. 누가 훔쳐가? 아우 누구야? 누나랑 다시 한번 같이 가보자. 누가 이렇게 다 놓고 갔대? 이 재산 내 거다 바보같이. 야 박세인 오비키? 너 장난감 많다. 어, 나 말랑이랑 팝이 부자야. 저거 다 내 거야, 내 거. 무슨 소리? 다 내 거거든? 내 거야. 내가 저 벤치 다 올려놨었거든. 벤치에 버리고 간 거겠지. 먼저 발견한 사람 임자지. 버린 거 아니야. 그렇게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비겁? 정정당당하게 저 말랑이 다 걸고 대결하자. 대결? 그러니까 주사위 보드게임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 말랑이 가방의 주인이다 이거지? 어차피 너도 주운 거고 오리온도 벤치에 놔두고 갔으니까 잘못했지. 게임에서 정정당당하게 가져가라고. 어? 그래 까짓거. 나도 어차피 이렇게 죽어서 가는 거 원치 않아. 그럼 덤벼. 눈에서 불 내면 어쩔 건데? 덤벼라.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스. 내가 먼저. 먼저 한다고 좋은 거 아니거든. 먼저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임이지. 너 이 게임 안 해봤구나? 반드시 이겨주겠다. 누나.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자, 이제 내 차례지? 운명의 신이 도와준다면 내 주사위가 12가 나와서 내가 이기게 되겠지? 주사위 12가 나오면 박세인이 이기게 돼. 제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는 게 좋다고 했지? 뭐야? 11이잖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12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회는 나한테 오게 되고 난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무조건 12를 만들어야 돼. 제발 도와주세요. 루나, 뺏긴 거 꼭 찾는다. 말랑이 거래? 그래? 하자 거래. 아, 다 뺏어주겠어. 와, 대트났다. 방방구 뿡뿡, 방방구 뿡뿡. 여러분, 다음 말랑이 거래도 기대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주사위 보드게임 이겨서 말랑이 대체 나오기 대상성공. 우와, 오늘은 곰젤리로 팝이 무한대로 생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와, 왜냐하면 오늘은 박세인 누나가 우리 집 와서 말랑이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맞아, 곰젤리로 팝잇을 찍어내면 팝잇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곰젤리 팝잇은 만들면 눌리기까지 한대요. 그래서 이걸 무한대로 만들어서 리온이가 거래할 거래요. 키키키키 오비키. 오, 누나, 나 이거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잘됐다. 캐캐캐. 그래, 좋아, 해보자. 그럼 곰젤리로 팝잇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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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이 하리보 젤리를 색깔별로 분류해줘야 돼요. 후, 해보겠습니다. 하얀색, 초록색, 여기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초록색. 와, 누나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게, 그래도 손 빠르게 해보자. 빠르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좋아, 빠르게! 초록색 넣어주고, 자, 분리 빨리 해보자. 초록색? 여러분 어떤 맛을 좋아해요? 저는 흰색 맛. 맛있어. 초록색? 노란색? 어떤 맛 좋아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짜잔, 이렇게 다 분리했어요. 모든 색상을 분리해서 종이컵에 넣어주었습니다. 좋죠. 이제 이걸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려줄 거예요. 잠깐만, 얼마나? 한 10초 정도 돌리고 확인하고, 10초 정도 돌리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줄 거야. 오, 빨리 녹나 보다. 엄청 빨리 녹아. 우리 접어먹는 사탕 때도 그랬잖아. 맞아, 깨깨깨. 오, 전자레인지에 넣고 10초만 돌려보겠습니다. 오, 많이 됐다. 이제 이 상태로 부으면 될 것 같아요. 오, 잘 된다. 우와, 주황색까지 완성! 모양이 진짜 바비처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다 부어주었습니다. 우와, 잘했다. 우와, 진짜 잘했다. 이렇게 다른 모양들도 만들어 볼게요. 아, 이번에는 팝핑 캔디를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어우, 팝핑 캔디 넣어서 맛있겠다. 맛있겠지? 오, 살짝 뿌리고 팝핑 캔디를 여기다 날개만 넣어주고 다시 튀긴다.
이번에 콜라 퍼핀 캔디를 망고 맛 퍼핀 캔디를 뿌려주고 여기도 망고 맛 뿌려주고 노란색 젤리를 부어줍니다. 우와. 수박 수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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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흰 색깔을 중앙에 부어줍니다. 우와 이거 이쁘게 잘 됐으면 좋겠다. 후, 다 했다 만세. 다 했다 만세. 이제 냉장고에 넣고 고쳐주면 끝. 우와 과연 곰젤리 퍼핏이 잘 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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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곰젤리가 지금 다 굳은 상태처럼 보이고요. 떼어내 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돼. 우와 됐다 곰젤리 퍼핏. 우와 우와 어머머 쏟아 뜯어진다. 와 진짜 투명하고 영롱하다. 이거 거래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갖자. 너무 예뻐서 거래하기 싫다. 맞아 우리 거래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먹자 누나. 무슨 소리? 거래해야지. 어? 박세인? 거래하자며? 어디 내놓아 보시던가. 안돼 우리가 힘들게 만든 곰젤리. 괜찮아 오리온 곰젤리는 우리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어. 좋아 거래하자. 어디 한번 꺼내보시지. 우리는 오늘 힘들게 만든 곰젤리 팝잇을 내밀겠다. 곰젤리 팝잇? 이것도 지난번처럼 부서지고 안 눌리고 사기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안 눌리고 부서지지 않아. 눌리고 안 부서져. 그렇단 말이지? 눌린다는 게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뭔가 저 곰젤리 영롱하고 예쁜 게 반짝반짝 빛나면서 갖고 싶게 생겼어. 나는 이거. 그거는 안 되죠. 추가해주세요 추가. 뭐라고? 추가? 네 추가해주세요 추가.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서서 만든 거예요. 아, 짜증나. 오케이 이 정도면 돼야지. 그럼 승인. 아, 야골라 승인. 승인. 아, 정말 눌린다 이거지? 눌려야 팝이시지 안 눌리면 환불이야. 어? 눌리잖아? 눌린다니까 안 부서지잖아. 그리고 맛도 있어. 맛이 제일 궁금해. 무슨 맛일지 한번 먹어보자고. 아니 이 맛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엄청난 맛이야. 맛있지? 캐캐캐? 응? 맛있네. 다음은 더 대박이야. 더 대박이라고? 퍼핀 캔디까지 들어간 곰젤리 팝잇. 이건 곰젤리에 퍼핀 캔디까지 들어가 있어서 입안에서 팡팡 튀는 더 대박적인 맛이지. 퍼핀 캔디가 들어가 있다고? 저건 정말 갖고 싶다. 자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이거면 한 이 정도?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그거네요. 저번에 우리 누나한테 뺏어간 풍선 부는 오리. 풍선 부는 오리? 그거 내 최애템인데. 풍선 부는 오리. 정말 너무 짜증나지만
팝핑 캔디가 들어간 곰젤리 팝이 갖고 싶어서 내가 낸다. 짜증나. 아하, 승인. 승인. 누나, 풍선분은 우리 데쳐졌어. 어, 우리다, 우리다, 풍선분은 우리. 그래, 나 그거 많이 가지고 놀았다 이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풍선 터트리고 주는 건데. 한번 먹어볼까? 팝핑 캔디 같은 곰 젤리? 응? 이게 무슨 맛이야? 아, 아까 내가 잘못해서 젤리에 불닭 소스를 넣어버렸네? 아이쿠. 뭐라고? 불닭 소스? 빼앗긴 풍선분은 오리도 되찾고 곰 젤리 팝핑도 만들기. 날씨 진짜 좋다. 와, 오늘 같은 날씨 진짜 어디 놀러 가고 싶다. 하늘도 너무 예뻐. 아, 진짜 가을지름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제 공지하고. 와, 진짜 좋다. 오비키잖아? 어? 박세인? 야, 너는 말랑이를 구멍 뚫린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냐? 어? 어, 언제 뜯어진 거야? 내 말랑이 가방. 아, 아, 흙 다 묻었네. 아. 너는 말랑이 가방 하나 없냐? 난 이렇게 심플한 가방 갖고 다니는데. 말랑이 가방? 거지처럼 비닐에 갖고 있다가 구멍 뚫려서 다 떨어졌대요. 으이씨, 박세인 거지라니 말이 심하네. 다 떨어뜨려서 다 잃어버려라. 에이, 박세인. 에코백? 짜잔! 박세인이 갖고 있는 에코백 말랑이 가방보다 100배, 1000배 이쁜 말랑이 가방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설아한테 선물해줬던 신발처럼 에코백에도 멋진 염색을 해줄 건데요! 그러려면 먼저 가방에 염색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에 다 마스킹 테이프를 감싸줄 거예요. 저는 네모나게만 염색이 딱 됐으면 좋겠어서 딱 요렇게 테이프를 감싸주겠습니다. 마지막에 끄끄끄끄 딱 맞던 다음에 우와! 깔끔하게 붙여줍니다. 저는 이 쿠션을 안에 넣어줘야지 깔끔하게 염색이 될 것 같아서 넣어보겠습니다. 비닐봉지에 쿠션을 넣어주고 이 쿠션 사이즈가 딱 맞아서 이걸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네, 반대로 새지 않게 쿠션을 마스킹 테이프로 살짝 막아주고 이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가방 안에 쿠션을 넣어줍니다. 오! 됐죠? 그다음에 가방끈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그것도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염색 안 할 쪽 뒤쪽으로. 그다음에 이쪽을 테이프로 다 막아줄게요. 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다 덕지덕지 붙여줬어요. 뒷모습도. 와, 마스킹 테이프 덕지덕지 붙여줬습니다. 이제 저번처럼 수전사 기법으로 가방을 염색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해서 잔해가 남아있지만 여전히 염색은 가능하지. 스프레이로 뿌려볼게요. 와. 이제 해볼게요. 어, 흰 색깔을 마지막에 해줘. 됐어, 됐어. 뭔가 불안하다. 자, 하나, 둘, 셋. 오. 오케이.
제발 잘 되기를. 우와! 우와! 오! 우와!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좀 신비롭게 여기서 흰색, 보라색, 분홍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좀 잘한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루 동안 말려주고 꾸며보겠습니다. 와, 하루가 지났는데요. 과연 가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우와, 진짜 잘 마른 것 같아요. 비키야! 어, 설아 왔어? 어, 비키야! 뭐해? 아, 에코백 만들고 있었어. 에코백? 야, 나랑 같이 만들기로 했잖아. 아, 미안 미안. 아, 그러려고 했는데 어제 딱 할 수 있었어서 주고. 너 어제 시간 안 됐잖아. 와, 우비키 완전 같이 만들기로 해놓고 나도 수전 잘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하하, 미안. 이제부터 같이 하자. 와, 근데 예쁘게 잘 됐다. 마스킹 테이프로 이제 뜯을 건데 뜯을 때 희열이 있을 것 같아. 같이 뜯어보자. 우와, 잘 뜯겨 됐네 이 라인이. 아, 우와, 오, 대박. 이 라인 봐. 여긴 염색 안 됐고 여긴 염색 됐고. 오, 와, 희열 있어. 엄청 재밌다. 우와, 마스킹 테이프를 이쪽을 한 번 더 뜯어볼게요. 엄마. 오, 됐다. 오, 이렇게 깔끔하다. 와, 엄청 재밌다. 우와. 짠. 우와, 이렇게 뜯었습니다. 우와, 지금도 너무 예쁜데 저는 여기에 오마이비키 로고와 오비키 캐릭터들과 백설아 스텔라가 뛰노는 사진을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슉 그리면 엄청나겠죠? 진짜 엄청날 것 같은데 잘 그릴 수 있어? 한번 해볼게. 먼저 저번에 우리 썼던 이 먹지를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내가 그릴 그림을 올려줍니다. 짠! 이렇게 더 잘라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잘라줬어요. 이건 사실 더 그리기 쉬워요. 평평해서. 오마이비키부터 그려볼게요. 슉. 잘 그려줘야 될 텐데. 구독해요. 좋아해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오비키도 그려줍니다. 키키키키 오비키. 눈이랑 잘 그려야 되는데. 눈을. 특히 눈을 잘 그려야 돼. 오, 스텔라까지 마지막. 오, 다 그렸습니다. 이제 한번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밑그림이 나타났어요. 희미하지만, 아주 희미하지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제가 그림을 색칠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청난 작업 후에 이제 색칠해 줄 건데 이거는 패브릭 물감입니다. 이거를 뿌려줄게요. 패브릭 물감 흰색을 해주고. 흰색 진짜 많이 쓸 것 같은데. 주황색도 이쪽에. 오케이, 약간 살색을 만들어 볼게요. 얼굴에 칠해야 되거든요. 아, 어떻게 해야 될까. 탈라는 지금 완전 불터치. 색깔도 안 보인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배경이 너무 진해가지고. 어때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 오, 와,
거의 다 된다. 오, 테라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좀 아쉽다. 아무리 색칠해도 안 그려져. 와, 드디어 다 칠했습니다. 아, 창작 2시간 만에 대완성. 와, 아, 테라 얼굴이 안 보여서 너무 아쉽다. 와, 와, 너무 예쁘다. 아, 엄청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와, 근데 너무 예쁘잖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이라고. 이걸로 이제 피아노 관 가고 말랑이 가랑 팝인 넣고 해야지. 좋지요. 그럼 바로 놀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키키 키오 미키. 야, 오비키. 박세인? 오늘도 구멍난 비닐봉지 들고 왔냐? 내 가방? 이거지. 말랑이 가방. 뭐야, 엄청 예쁘지 않아? 예쁘지?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저게 만든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 진짜거든. 이거 내가 만든 거거든. 그쵸, 오키님도 다 봤죠? 우리 같이 만들었죠? 저 가방이 만든 거라니. 이 가방으로 말할 것 같으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팬시하고 귀여우면서 오마이비키스러운 컬러를 선사하고 넓은 공간, 수납 공간까지 넉넉하다고. 이거 봐, 엄청 좋잖아? 내 가방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난 피아노 건가? 이만. 오비키 어떻게 만든 거야? 나도 만들 거야!